이번에는 두 개의 서피스 사이에 부드러운 서피스를 만들어주는 블렌드 서피스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서피스가 있는데 얘를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도록 해서 이렇게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서피스가 있는데 이 서피스를 서로 연결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쪽 엣지와 이쪽 엣지를 서로 연결해서 부드러운 서피스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서피스 메뉴에서 블렌드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블렌드 서피스를 선택하면 첫 번째 엣지를 위한 세그먼트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쪽 서피스에서는 이쪽 엣지와 이쪽 서피스에서는 이쪽 엣지를 선택해서 서로 연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쪽 엣지에 이쪽 끝방향, 엣지의 끝방향이 이쪽과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끝방향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엣지에서는 더 이상 세그먼트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라이트 클릭하고, 이제 두 번째, 세컨드 엣지를 위한 세그먼트, 이쪽을 클릭합니다. 이쪽이 아니고 이쪽을 클릭해주면 나중에 엉키게 됩니다. 먼저 한번 엉키는 경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이쪽이 아니고 이쪽을 클릭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이렇게 두 서피스를 연결한 면이 만들어진데 꼬입니다. 그 이유는 같은 방향을 클릭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라이트 클릭하고, 첫 번째 엣지를, 즉, 첫 번째 세그먼트에, 아니, 첫 번째 서피스에 엣지를 클릭해줍니다. 있죠. 라이트 클릭, 두 번째 서피스에 또 엣지. 같은 방향, 이쪽 방향 클릭하고, 라이트 클릭. 그럼 다음 같은 서피스, 두 개의 서피스를 이어주는 부드러운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예, 클릭해갖고, 1번과 2번 서피스 형태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쪽과 서로 가까이 달라붙습니다. 여기 곡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피스 간의 컨티뉴티. 1번, 이쪽은 2번입니다. 이쪽 서피스와 이쪽 서피스. 이쪽 서피스와 이쪽 서피스가 얼마나 부드럽게 연결되냐. 1번을 포지션해 보겠습니다. 각지입니다. 탄젠시, 커베이처, G3, G4까지 지원됩니다. G2일 때는 이 포인트 하나, 커베처일 때는 두 개, 지스일 때는 세 개.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됩니다. 한, 이 정도까지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여기를, 이렇게 커서 가면은, 이 포인트가 활성화됩니다.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커브의 모양 바뀌면 될때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뀝니다. 다시 클릭하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제 1번과 2번 쪽 커브 형태가 같이 변경됩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 이번에는 얘들을 한 이쯤에서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해주고 얘하고 얘를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쪽 엣지와 이쪽 엣지를 서로 연결한 서피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피스, 블렌드 서피스, 엣지, 이쪽, 라이클릭. 이쪽 엣지에 라이클릭 서로 연결됩니다. 클릭하고 일단 커브에처로 연결할지 뭐 G3 이렇게 되니까 좀 이상합니다. 너무 올라가니까 탄젠시 정도로 얘들을 좀 이렇게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한번 커브에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연결해 줍니다. 실제로 얘들이 커비처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얘들 조인을 해 줍니다. 조인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엣지가 서로 일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피스의 이쪽 엣지와 이쪽 서피스의 엣지. 또 이쪽 서피스의 엣지와 이쪽 서피스의 엣지가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고. 잠깐 보면은 analyze, analyze에서 서피스의 지브라. 클릭, 라이클릭.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보면은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얘와 얘는 커브처럼, 얘와 얘도 커브처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들 체크해주고, 이번에는 여기 이쪽과 이쪽 서로 서피스, 두 개의 서피스인데 이쪽 엣지와 이쪽 엣지를 한번 연결해 주겠습니다. 두 개의 엣지를 연결해 줄 건데, 서피스, 블렌드 서피스. 얘를 클릭하면 되지. 라이 클릭. 그리고 이쪽과 쫙 연결할 겁니다. 클릭. 클릭하니까 다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연결 안 됩니다. 그럼 일일이 다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심 방향 이쪽으로 일치해주고, 수정하고 싶은 심을 클릭하고 들어가게 해주면 됩니다. 라이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커브처럼 연결됐는데 여기 same height입니다. 얘를 디폴트 여기가 체크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얘를 이렇게 위에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원의 엣지와 이쪽 사각형의 엣지의 거리를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까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요런 부분 가까운 데는 조금 덜 튀어나오고 먼 데는 좀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커브가 쫙 연결되면서 변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올 수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 거리니까 가깝고, 여기서부터는 여기 모서리까지 거리가 멀으니까 여긴 더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부분을 맞춰주고 싶다 그럼 여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애드 쉐입이 뭐냐? 애드 쉐입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검정색 선이 보이는데 이것이 아이소 커브입니다. 이 아이소 커브의 흐름을 보면 면의 흐름을 볼수 있는데, 면의 흐름이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좀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애드 쉐입을 이용해갖고, 여긴 좀잘 나간 편인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해줍니다. 그럼 면의 흐름이 좀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서 오히려 더 엉망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아이소컵의 흐름을 제어해 줄수 있습니다. 애드 쉐입을 이용해서. 여기서 오히려 면을 망치는 경우입니다. 캔슬하고. 근데 좀 아까 여기 클릭하고 여기 하나씩 하나씩 다 선택했는데 이게 귀찮다 그러면은 쉽게 또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서피스에서 블렌드 서피스하고, 여기 오토 체인이란 것이 있습니다. 오토 체인과 체인 컨티뉴티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얘를 선택하고 라이클릭, 그다음에 얘를 선택했을 때 하나만 선택됩니다. 그럼 언더하고 하나만 선택되니까 지금 세컨드 엣지를 선택해 줘야 한다. 얘를 클릭한 순간 다 선택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오토 체인을 클릭해서 예스를 해줍니다. 그럼 이 엣지를 클릭한 순간 얘와 연결된 엣지들이 쫙 같이 다 선택됩니다. 체인들의 컨티뉴티가 포지션 탄젠시 커브처인데 적절한 값이에요. 탄젠시를 선택하고서 한번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 선택되는 것을, 한 방에 선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토 체인이 예스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 방향 바꾸고 싶다. 바꿀 필요 없으니까 라이클릭.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에서 이런 식으로 1번 쪽 이렇게 하고 좀 안쪽이 좀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얘는 좀 바깥쪽은 좀 들어가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얘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는데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을 입력하고 엔터. 이쪽 여기 빨간 선 퍼스펙티브에 비해서 작업합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클릭해갖고 원을 완성해줬는데 얘를 가지고 선택한 상태에서 서피스에서 스트레이트로 뽑아줍니다. 밑에 커브는 적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서피스를 만들어줬는데 얘 보면은 아이스 커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얘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진합니다. 보면은 얘가 이쪽보다 더 진합니다. 그 얘는 왜 그러냐? 얘 컵을 만들 때요 지점에 이 원을 만들 때요 지점에 바로 컵의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컵의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는데 그 부분이 심이 됩니다. 서피스를 만들면 심이 되면서 여기가 서피스에 즉이 서피스를 만들 때 컵의 시작점과 끝점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 위에 블렌더 서피스를 이용해갖고 이 뚜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이라든지 원 형태의 뭐 닫힌 곡선, 닫힌 뭐 폐곡선 형태의 서피스다. 그럼 위에를 부드럽게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평하게 막아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막아주냐? 지금 H가 하나인데 어떻게 막아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H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 애널라이저에 가서 엣지를 나눠주는 면이 있습니다. 엣지 툴스에 스플릿 엣지가 있습니다. 스플릿할 엣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위쪽 엣지 중에 엣지를 스플릿할 겁니다. 클릭합니다. 엣지를 클릭하면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하면 커서가 이렇게 이동할 때 포인트가 움직입니다. 여기에 이쪽 지금 이쪽에 심이 있고 이쪽 엔드 포인트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서 엣지가 나와줍니다. 이제 라이트 클릭해서 빠져나옵니다. 이제 이 서피스에는 여기 엣지, 이쪽 엣지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서피스에서 블렌드 서피스 여기 오토 체인을 예스라면 안 됩니다. 노로 하고 요 심을 경계해서 이쪽 엣지 하나, 이쪽 엣지 하나입니다. 여기에 엣지 하나 클릭하고 여기 나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는 통으로 하나 했었는데 라이클리 또 예, 라이클리 위에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열려있는 어떤 서피스들을 부드럽게 연결해줘야 할 경우가 많은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포지셔 넣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나 살펴볼 것인데 예 닫고 컨트롤 A 모두 닫아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이 코너 또 코너 컨트롤 Z 하고 슬리 들어갔고 박스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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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익스플로드 하고 얘두개 겹쳐있습니다. 두개 겹쳐있는데 서피스에 가면 variable blend 또 서피스란 것이 있습니다. variable blend 서피스 얘 선택하고 첫 번째 서피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radius가 1입니다. 두 번째 서피스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radius 1이 지정됩니다. 지금 preview가 yes로 되어 있고 trim and join이 yes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핸들을 그러니까 이렇게죠. 어떻게 보면 필렛 서피스하고 거의 같습니다. 베리어블 필렛 서피스하고 거의 같은 것이 베리어블 블렌드 서피스입니다. 중간에 핸들 추가하고 싶다. 애드 핸들 클릭 라이 클릭하고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이제 라이 클릭하면 다음 같이 두 개의 서피스를 부드럽게 연결하는